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코니입니다. 4월 15일날 제가 폴딩의 톰이라고 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이 방구석에서 이 컴퓨터 하나로 이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죠. 그리고 약 2주가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자발적으로 이 CPU의 계산 능력을 이 프로젝트에 조금씩 기부를 해 주셔가지고 현재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. 저와 제 팀도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중간 결과를 잠시 살펴보기 전에 폴딩 애톰 관련 뉴스도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이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CERN 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죠. 제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월드 와이드 웹 WWW와 HTML이 태어난 그 연구소가 맞습니다. 이 CERN 연구소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 만 개의 CPU를 기부한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세계 여러 연구소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 CPU들을 이 폴딩 애톰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지금까지 달려온 중간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저희 그룹 페이지에서 순위를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은 총 198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. 그리고 여기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기여를 해주신 분이 용석좌. 이분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뭐 1000점, 2000점, 높으면 뭐 만점 이 정도였는데 혼자 10만 점을 찍으셔가지고 야 이분은 진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여전히 1위를 하고 계십니다. 대단하시죠? 그리고 2위 포르자님도 맹추격 중이시고요. 그리고 3위 타이거님도 당당히 3위에 자리하고 계십니다. 3위이긴 하지만은 점수가 대단한 점수예요. 500만 점입니다.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여유있는 CPU 기부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전자기기란 전자기기는 이 전부 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 온몸을 바치고 있는 수준인데 정말 대단합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주르륵 계시는데 점수가 높든 낮든 이 모두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사실 돌리고는 있는데 사실 이 20만 점, 이 10만 점이라는 점수가 쉬운 점수가 아니다 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다들 감사드리고요. 이 가끔씩 이제 건이 바보라든지 뭐 거미라든지 뭐 이런 옳지 못한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어요. SK팍? 혹시 뭐 SK 다니십니까? 뭐 자신이 뭐 SK 대기업 다닌다고 뭐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가요? 아니겠죠? 저도 대기업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아무튼 뭐 박성근님도 감사드리고 또 뭐 건의를 이은 뭐 허니님 여기 뭐 유명한 해커 그룹도 참여하고 계시고 여기 세계적인 기업 인텔도 참여하고 계시고 LGH? 뭐 이분은 뭐 LG 뭐 대기업 다니시나? 아니죠. 이건희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이런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모든 팀 중에서 코리아라고 태그가 있는 팀 중에서는 건희 유튜브 코리아 팀이 한국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한국에서만큼은 저와 저희 구독자님들이 속한 그룹이 이 방구석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데 1등으로 많이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랑스럽게 느낀다 이거죠. 그리고 2등과 2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린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. 이 건희 유튜브 팀이 이 세계 25만 개 그룹 중에 1900등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물론 저희 모두가 뭐 의사 간호사가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부해주신 것에 대해서 뭐 크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저보다 많이 기여를 하신 저보다 이 순위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4월 30일 날 추첨을 통해서 티셔츠를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그날을 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벤트의 날짜를 3일 더 연장을 해가지고 제가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하는 5월 3일날 생방송으로 추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품과 관련을 해서도 제 아이디는 물론 비밀이지만 저보다 높은 점수를 얻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100%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꼭 패스키를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
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폴딩 앳 홈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CPU에게 이 채찍질을 하면서 백신 개발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커니였습니다.